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주택의 공시 가격은 부동산에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데요. 올해 공시 가격이 작년보다 떨어져서 재산세들이 다 줄어들 거라는 기대를 했는데 막상 올해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봤더니 작년보다 오히려 더 많이 나온 집들이 꽤 있다는군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오늘은 이 얘기 좀해 보겠습니다.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서 대출을 받으려는 집주인에게는 다음 주부터 대출 규제를 좀 완화해주기로 했는데 내용을 꼼꼼히 뜯어보니까 규제 완화하는 효과가 별로 크지 않더라는 소식 그리고 요즘 우리나라 전기차 판매량이 크게 감소하면서 정부가 주는 전기차 보조금이 남아도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도 함께 챙겨서 들어보겠습니다. 7월 21일 금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예 에, 원래 핫한 경제 뉴스였는데 날씨가 더워서 좀더 핫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뜨거운 뉴스들을 오늘은 시원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이상은 기자, 손에 잡히는 경제 박세훈 작가 그리고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상은 기자님이 준비해 오신 소식 재산세 이야기인데 네. 올해 작년에 비해서 집값이 떨어진 곳이 많으니까 공시가격들도 많이 떨어졌을 거고 그래서 네. 재산세도 덜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어 작년보다 더 많이 나왔네 네. 이게 무슨 일이지 하는 분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네. 음. 그 뭔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요 네. 그렇지 않고 정상입니다 음. 이번에 이런 일이 발생했던 거는 작년에 그리고 또 재작년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던 거에 비해서 세금은 상대적으로 조금만 올려서 내신 분들이 겪는 일종의 조산모사 같은 현상입니다 음. 예를 들어서 재작년에 아파트 재산세로 (100만 원) 세금을 내신 분이 있다고 해볼까요 예. 그러면 작년에 공시가가 엄청 올랐어요 음. 그래서 사실은 100... 100만 원에서 이제 150만 원을 냈어야 한다고 쳐봅시다 그래, 2년 전에 100만 네. 원 냈는데 작년에는 네. 많이 올랐으니까 1 5 0을 냈어야 원. 됐었던 네. 분이 있다면 네, 예. 그렇게 친다면 정부가 그런데 한 번에 올릴 수 있는 세금의 상한을 정해놓았습니다 예컨대 음. 한 해의 재산세는 전년 대비 10%까지만 늘릴 수 있다 이렇게 규칙이 있다면 이분은 150만 원을 내지 않고 110만 원만 냈겠죠 그런 룰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왜냐하면 세금이 예. 한꺼번에 몇 배씩 오르면 국민들한테 부담이 크니까 정부가 이런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만약에 근데 이런 이 집이 올해 상황이 바뀌었어요. 공시가가 떨어진 거예요. 음. 그래서 지금 계산식으로는 130만 원을 올해 내야 된다고 합니다. 150이었다가 130만 내도 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네. 음. 근데 이분은 올해 세금을 130만 원이 아니라 작년에 낸 세금 110만 원보다 10%까지 늘어난 120만 원 121만 원을 내시는 거예요. 음, 어찌 됐건 10% 이상은 더낼 수는 없는데 더 달라고 할 수는 없는데 세금을. 그렇죠. 음, 그래서 네. 작년에 세금 덜 내신 거네요. 그런 가, 거죠. 그런 집값이 거죠. 갑자기 많이 올랐지만 재산세도 네. 그렇게 갑자기 많이 올려서 받지는 않았던 그런 거죠. 그 부분 때문에 예. 네. 그래서 음. 남들은 다 재산세가 줄었다고 하는데 나는 이게 뭐야 이런 분들이 생기는 건데요. 네. 정리해 보면 이분은 3년 동안에 백만 원, 150만 원, 130만 원 원래는 이렇게 냈어야 되는데 네. 그 세금 상한제가 있어 가지고 음. 100만 원, 110만 원, 121만 원 이렇게 내신 거예요. 예. 그러면 3년 동안에 380만 원인데 실제로는 331만 원만 내야 되는 거니까 사실은 조금 깎아 준 거죠. 음. 예. 그 그것을 이제 정부가 세 부담 상한선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 이거는 사실 결과적으로는 소비자한테 이익입니다. 왜냐하면 상한선보다 낮을 때는 원래대로 낮은 걸 내는 거고 음. 높아도 상한선까지만 내는 거니까 소비자가 조금 더 이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음. 이런 제도가 있었다면 작년에 네. 작년에 여러 신문 보도에서 네. 집값이 엄청 올라서 공시가도 네. 많이 오르고 네. 그래서 재산세가 많이 올랐다 네. 그런 보도는 틀린 보도인 거네요. 집값이 많이 오르고 공시지가가 많이 오른 것까지는 맞지만 네. 그로 인해서 재산세를 내는 건 어쨌든 아무리 올라도 작년 대비 일년 전 대비 10%만 더 내고 많은 거니까. 실제로는 어 10%가 예. 10 사실 상한은 아니고 최대 30%까지도 이제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고가 주택이나 아 고가 주택인 예, 예. 경우에는, 경우에는 그 폭이 상, 더 상승폭이 더 커요. 컸죠. 네. 아. 네. 그래서 뭐 그때도 계산할 때도 뭐 기준이 있었을 테니까요. 알겠습니다. 음. 또 그렇다면 올해 정부가 재산세가 좀 줄어들 겁니다.라고 발표했던 네. 것도 오류가 있었던 거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정부가 이렇게 저, 그 정리한 것이 맞기는 맞고요. 예.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그런 재산세가 오르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 전체 가구가 아니고 일 주택자가 1,800만 가구 정도인데요. 그 중에 117만 가구, 약 11%에서 이런 현상이 주로 발생했다고 합니다. 1주택자 가구 중에 네. 음, 네. 1주택자 가구는 전년보다 아무리 많이 내도 이만큼 이상은 내, 내게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 폭이 네. 다주택자들보다 좀더 작은가 봐요.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네. 그래서 이게 나만 올라 억울했던 그런 세대들이 11%가 있었다고 할수 있는데 예. 이렇게 세 부담 상한선이 있는 그 대상이 있습니다. 음흠.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1주택자들이 주로 대상이 됩니다. 예. 3억 원 이하는 전년도 대비 5%까지만 세금이 늘어나게 되 있고 예. 3억에서 6억 원 사이에는 10%까지만 세금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세를 기준으로요. 네. 그리고 6억 초과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가 아. 상한선으로 돼 있습니다. 예. 50%, 50%, 5%, 10% 3 0 이렇게 0 있는데요. 작년에 그러니까 공1가격이 오른 것보다 세금 오른 폭이 작았던 분들은 네. 주로 10%나 5%까지만 오른 분들이겠죠. 공0가격 3억 이하인 집을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6억, 6억 이하 1주택이거나10% 10% 10% 1이 이상하다 나만 올랐어 이런 현상이 <laughs>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음. 그거는 이분들이 그만큼 작년에 세금을 덜 내서 작년에 서, 세, 정부가 세금을 많이 깎아주어서 생기는 일인데요. 조금 억울하죠. 약간 연말 정산했는데 나는 더 <laughs> 받기를 돌려받기를 기대했는데 토해내라고 하면은 그. 같은 얘긴데 좀억울하잖아요 이건 이제 평소에 좀 세금을 덜, 덜 뗐습니다. 이제 그 말일 테니까. 그런 말입니다. 네. 음.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천 예. 같은 지자체에 전산 오류 난거 아니냐? 왜 나만 올랐냐? 음. 거의 이분마다 한 통씩 전화가 온다고 민원 전화가 막 폭주한다고 합니다. <laughs> 그런 문제가 있었군요. 네. 음. 그래서 재산세 상한 상한이라는 건 네. 사람이 어떻게 세금을 갑자기 특정 세목을 이렇게 많이 내냐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비싼 집에 사는 분은 재산세도 비쌌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비싼 재산세 내던 분들 입장에서는 10% 상한도 큰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음. 상한선을 조절할 때싼 집에 사는 분은 상한선까지도 싸게 해드려야지라고 음. 생각했던 건좀 그 과도한 세법. 이 아니었나.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시가격 한 20억 집에 살던 분들은 네. 예를 들면 뭐 재산세가 뭐 100만 원쯤 나왔을 텐데 네. 모르겠습니다. 그냥 생각하는 에, 숫자니까. 에, 에, 에. 그러나 그분들도 110만 원 내라고 하면 좀 부담스럽고 120만 원은 많이 부담스러운데라는 생각이 들 텐데 네. 이분들은 한 30%까지 더 내도 되고 네. 그보다 좀저좀덜 비싼 집에 사시는 분들은. 10%까지만 올려드릴게요 라고 하다 보니 음. 이제 생기는 현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 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많이 내려갔나 봐요 그래도 네 많이 떨어졌습니다 올해 평균적으로 18% 정도가 떨어졌다고 하고요 그러면 작년에 공시가격이 5억 원 정도 하던 아파트라고 치면 올해는 4억 천만원 이렇게 평균적으로는 그렇게 된 셈인데요 네. 그거는 집값 자체가 좀 떨어진 측면도 있고요 또 정부가 공식 가격 현실화율이 너무 가파르게 치솟아서 그거를 2020년 수준으로 돌려놓자 이런 정책을 쓰고 있는 것도 영향을 줬습니다. 음.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거는 세금이 너무 많이 늘었다 그리고 또 너무 가파르게 늘었다 이런 비판을 받아들인 겁니다. 예. 그리고 공시 가격만 떨어진 게 아니고 또 재산세를 계산할 때는 거기에 공시 가격에 뭘 곱하고 또뭘 곱하고 이런 곱하기 대상들이 있는데요 예. 그게 가액, 공정시장 가액 비율하고 세율을 거기다 곱하게 됩니다 음. 근데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낮췄고 일 주택자에 한해서지만 그렇게 예. 그것도 낮췄고 또 세율도 미리 낮춰놓은 게 있고 음. 그래서 올해는 세 가지가 다 떨어졌어요 음흠. 그래서 재산세를 전체적으로 보면 정부가 발표한 대로 조금 줄어든 것이 맞긴 맞습니다. 음. 그러면 내년에도 똑같이 가격에 따라서는 5% 10%까지만 상한선이 적용되는 거죠, 계속? 어, 네, 내년에도 세금 부담 증가폭에 대한 상한선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상한선이 조금 더 국민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바뀌는데요. 지금은 부동산 가격에 따라서 아까, 전,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5% 예. 10% 30% 이렇게 세 개의 구간이 돼 있는데 네. 내년에는 최고 5%로 통일됩니다. 음, 그러니까 재산세는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그렇죠. 작년보다 5% 이상 더 걷지는 않겠다. 네. 집값이 아무리 오르든 내리든. 네. 아까 음, 그 지금 전님 제가... 말씀하신 그 얘기 <웃음> 음. <웃음> 그런 비판이 많이 있었는지 이게 원래 이랬었어요 원래 원래 아, 모든 예, 집에서 작년보다 세급 재산세는 네. 이 정도 이상만 네. 받을게요였는데 네. 지난 정부 때 주택 많은 분 집값 비싼 분 이제 네. 이런 부분들에 네. 대한 차별을 좀더가한다는 측면에서 바꿔놨다가 네. 이번에 되돌리는 건데. 네. 이거는 1주택자들에게만 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1주택인데 나는 비싼 집이다라고 해도 당신은 5%만 더 받을게. 뭐 이런 식으로. 아, 그, 아닙니다. 그 일주택자만 해주는 것은 아니고 예. 다주택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이름이 과표 상한제인데요. 예. 과표를 뭐, 무엇을 계산할지에 대해서 상한선을 정해놓는 거예요. 그것을 음흠. 이제 일주택자나 다주택자라고 해서 서로 다른 과표를 적용하는 것까지는 아니고 예. 과표는 모두 다 전년 대비 5%까지만 증가하는 음흠. 걸로 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다주택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법인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예. 다만 이제 국민들이 실제로 느끼시기에는 그래도 다주택자가 조금 세금을 더 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음흠. 그 차이는 5% 분에서도 나오겠지만 종부세 같은 데서 나오게 될 겁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음, 음. 이거하고 별개이기 때문에 예. 재산세는 이런 한도가 적용이 되는데 음, 종합부동산세는 다른 논리로 다주택자에게 더 과중하게 적용되니까 음. 그거 그 부분에서 더 부담을 느끼실 수는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3억짜리 집이 열채 있는 분과 네. 30억짜리 집이 한채 있는 분이 네. 지금은 재산세 낼 때도 이런저런 차별이 있었는데 그렇죠. 3억짜리 열채 네. 또는 30억짜리 한채이로 달랐는데 그렇죠. 앞으로는 3억짜리 열 채나 30억짜리 한 채나 재산세는 동일하게 네. 부과한다. 상향액 네. 상향 자체는 동일하게 되는 거죠. 네. 네. 거기에 대한 차별은 없는데 다만 네. 삼억짜리 열채 있는 분이 종부세는 훨씬 더 내죠. 네, 그래서 삼십억짜리 한채 있는 분보다. 네. <웃음> <웃음> 그러니까 거기서는 결국은 차별이 될 것이다. 네, 맞습니다. 음. 네. 하겠습니다. 부동산 세금이 이것저것 뭐 슬슬 바뀌는데 음. 취득세도 여전히 좀좀 좀 이상하다 바꿔야 된다 하는 여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맞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거래비용인 취득세보다는 이제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 재산세인 보유세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많이 나왔고, 그게 이렇게 재산세 제도가 조금 바뀌었던 이유이기도 한데, 최근에 이제 집값도 떨어졌고, 또 보유세도 줄여주는 쪽으로 정책이 나오다 보니까 취득세가 상대적으로 더 무거워 보이는 거예요 예. 최근에는 (1년치) 보유세 대비 취득세가 작년 기준으로 보면 (10배)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그게 (16배) 정도까지 벌어졌다는 계산도 있습니다 음흠. 그렇게 되면 부동산을 살 때마다 매기는 그 취득세가 재산세 16년치 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조금 과중한 거 아닌가, 밸런스가 좀 맞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음. 들 수도 있죠. 음. 대개는 이제 대개 우리나라는 취득세도 비싸고 보유세도 비싸니까. 그죠 네. 대개는 우리가 우리가 보유세를 그동안 적게 매긴 이유가 네. 취득세가 무겁게 매겨지니까. 네. 그게 사실상 그 취득세 음. 내고 5년 보유하시면. 5년치 그렇죠. 보유세 한꺼번에 내는 거 아닙니까? 취득세가 맞습니다. 그렇게서 해 네. 걷어갔던 측면이 있는데 보유세도 강화하고 취득세도 그대로 두니 실질적인 보유세 부담은 굉장히 커지는 그런, 뭐 그런 문제도 힐, 있는데. 일종 취득세. 음. 네. 그러나 다만 이제 우리나라는 이런저런 세금은 아무튼 집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내세요라고 하는 게또 네. 어, 여론이라서. 맞습니다. 음. 네. 자, 박작가님. 네. 지자체 전기차 보조금 이게 많이 남아 돈다는데요. 그렇습니다. 하반기 접어들었는데도 지자체 전기 보조금이 절반도 채안 나갔어요. 전기차 보조금은요. 보통은 상반기에 다 동인하기 때문에 몇몇 지자체들은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면서까지 보조금을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 올해는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차를 주문하고도 한참을 기다리다가 보조금이 소진되는 바람에 못 받는 경우가 꽤 많았거든요. 음. 근데 올해는 차를 주문하면 거의 바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도 전기차를 사려는 수요가 확 줄다 보니까 예. 보조금이 남는 어떤 기한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음. 전기차를 사려는 수요가 많이 줄었나 봐요 많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충전하는 게 불편하기도 한데다가 네. 무엇보다 지자체에서 주는 보조금이 줄었습니다 그런데다가 몇년 전하고 비교해보면 전기차 가격도 비싸지니까 아무래도 사는 걸 망설이는 거 아니냐 라는 해석도 나오고 음. 제가 어제 통화를 좀 해보니까 이 전기차 시장을 들여다보고 있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전기차가 대중화로 가기 위한 가독이라는 건데 네. 여력이 있는 사람이나 신제품을 일찍 경험하려는 얼리어답터들은 이미 대부분 전기차를 산 상황이고 예. 근데 현재 수준의 보조금으로는 중산층 그리고 중산층 이하에서 새로운 전기차 수요를 만들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전기차 사려는 수요가 많이 줄었다. 그래서 지금 전기차 업체들이 서로 서로 가격 인하를 하려고 경쟁을 하고 있어서 예. 연말이 되면 이제 가격, 가격이 좀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겠냐. 이런 전망도 좀 하더라고요. 아, 보조금이 줄었으니. 네. 총 비용은 오히려 늘어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값을 내리는 경쟁을 시작했다. 그렇습니다. 음, 내릴 수 있었다는 거군요. <laughs> 하려면할수 <순> 있었죠. <laughs> 아니면 뭐 미치더라도 어차피 이거 안 팔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테슬라가 지금 가격 내리는 경쟁을 하고 있어서 다른 데도 따라갈 수밖에 없어서 그렇기도 하고요. 음, 얼마나 차이가 나요 보조금이 뭐좀 달라지고 해서 어, 예를 들어 서울에서 현대차의 전기차 A 모델을 한대 산다고 하면요 예. 2년 전에는 차 값은 4,980만 원 보조금은 1천만 원 그래서 실제 구매 가격은 3,980만 원이었거든요 예. 근데 올해 6월에 사면요 똑같은 모델을 차 값은 5,410만 원으로 더 비싸졌는데 보조금은 860만 원으로 낮아져서 실제 구매 가격이 4,55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음, 음. 2년 새 570만 원더 비싸진 겁니다 음. 수입이든 국산이든 전기차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음. 전기차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기차 이제 지겨워가 아니라 네. <laughs> 전기차에 대한 관심은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죠. 보조금이 빠르게 줄다 보니 자꾸 망설이게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차값은 또 올라가고 있고요. 보조금 줄이는 건 이건 세계적인 트렌드인가 봐요. 다른 나라들도 전기차 보조금은 좀 줄인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2009년부터 작년까지 36조 원 조금 안 되는 보조금을 풀었었거든요. 예. 근데 올해부터 보조금 지급을 중단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상반기에 전기차 사려는 수요가 확 줄었고요. 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IRA라고 자기네 나라 브랜드에만 이제 보조금을 주려는 정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차들을 사게 되면 보조금을 그래서. 못 받게 되니 전기차 수요가 줄 수밖에 없죠. 음. 전기차 사실 분들은 보조금 줄서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요즘 안 하셔도 되는데. 맞습니다. 보조금이 생각보다는 많이 안 나옵니다. 예전만큼은. 그렇습니다. 음. 자, 김현우 소장님. 네. 집주인한테 이런저런 대출 규제를 여전히 하고 있는데. 네. 아니, 역전세 나서 세입자한테 보증금 돌려주려고 하는데 나 대출 안 해주면 어쩌라는 겁니까? 네. 라는 여론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 세입자 보증금 돌려주시려고 그러는 거라면 대출 규제를 좀 풀어드릴게요. 맞습니다. 라고 하는 정책을 하기로 했나 봐요. 네. 하기로 했고, 요게 구체적인 나, 내용이 나왔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고개가 좀 갸우뚱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 에, DSR 규제를 완화를 해주는데요. 현재는 네. DSR 4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은 모든 대출, 그 집주인이 갖고 있는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이 1년 동안 연봉의 40%를 초과하면 안 된다. 음. 연봉이 1억이면 원금하고 이자 갚는 거다 합쳐서 4천만 원을 못 넘게. 음. 그럼 대출을 더 받고 싶어도 어 이게 4천만 원 넘어버릴 것 같으면 못 받는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걸 이제 DTI 60%로 1년 동안 적용하기로 했, 해줬어요. 네. 근데 DTI 60%는 주택담보대출은 원금과 이자 상환액 을 계산을 하는데 음. 다른 대출, 뭐 신용 대출 이런 게 있으면은 DSR은 그걸 원금까지 갚는다고 계산하지만 DTI는 그냥 이자만 내는. 음흠. 그 이것도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로 내는 것도, 아 실제로 계산되는 그 원리금 상환액도 줄어들고요. 네. 그것도 60%로 적용을 하니까 음. 아, 소득이 적어가지고 대출을 못 받으셨던 분들은 이것 때문에 이제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집주인이 만약에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RTI라는 거를 완화해 주는데 음. RTI는 쉽게 얘기해서 이자 대비 임대료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받는 임대료가 100만 원이고 이자 내는 게 100만 원이다라고 음. 한다면 이건 100%잖아요, RTI 1배. 이게 지금은 임대료가 이자보다 1.25배에서 1.5배까지 많아야 되는데 이것도 네. 그냥 한배 수준. 그러니까 이자 내는 것과 임대료가 동일한 수준까지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완화를 해주겠다. 음. 쉽게 말해서 소득 혹은 이제 임대료에 비례해서 걸려있던 대출 제한을 좀 풀어주는 건데요. 네. ltv 규제는 풀린 게 전혀 없어서 뭐 집값이 떨어진 상황이거나 아 전세가율이 높은 경우 집값 대비 음.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별 효과가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하고 좀 금액도 들여다봐야 되는데 아 후속 세입자의 보증금이 기존 세입자보다 낮은 경우 그니까 이게 역전세죠? 그렇죠. 이런 예. 역전세일 때 차익을 대출해 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음. 2억인 세입자를 내보내고 1억 5천을 드리게 되면 5천만 원이 부족하니까 딱 5천만 더 빌려주겠다? 그렇습니다. 딱 예. 5천만 원만 해주는 건데 음. 어, 만약 후속 세입자를 못 구하게 되면 1억 5천이라도 못 구하게 되면 일단 2억을 대출을 해주긴 해줍니다. 다른 한도들 다 계산해서요. 예. 뭐운 좋게 운 2억이 나온다면 음. 해주긴 해주는데 다만 후속 세입자를 구했을 때 그 보증금으로 대출을 최우선적으로 상환을 한다라는 특약을 걸고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건 그렇게 해야 될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있는 세입자가 나가려고 하는 경우가 아니라 지금 있는 세입자는 그 집에 계속 살길 원하는데 어쩔 수 없이 보증금을 낮춰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자가 아 지금 전세가 떨어졌는데 좀 낮춰주세요 이게 아니라 보증금을 본인도 낮춰야만 하는 상황. 뭐냐면 아 그러니까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서. 전세금 모자라는 건 대출을 해주는데 네. 기존 세입자도 계속 살겠다고 해도 전세금 낮춰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라고 하면 그거는 새로운 세입자가 아니라 대출을 안 해줘요 그렇죠 그건 안 해줍니다 그러면 아뭐 기존 세입자는 좀 손해 볼 수밖에 없네 라고 생각할 음. 수도 있는데 문제는 낮춰야만 되는 상황 전세보증보험이 새로 가입이 안 되는 상황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에이, 그거는 해줘야지 세입자 바꾸면 대출해주고 똑같은 금액인데 세입자 안 바꾸면 대출안 해준다고 하면 세입자 바꾸라는 얘기가 되는데 그래서 교계가 갸우뚱합니다. 음, 네. <laughs> 예, 오늘은 청취자 이용천 씨가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데 신문을 읽다 보면 오늘 시장에서 순매수 1위 종목이 어떤 종목이더라 하는 뉴스가 나오던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누군가가 샀으면 누군가는 팔았을 텐데 그러니까 모든 종목들이 다 누가 산 만큼 누군가는 팔았을 거고 그럼 모든 종목들이 다 매수 금액, 매도 금액이 똑같을 텐데 어떻게 순매수 1위, 순매도 1위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까?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을 보내 오셨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주식은 누군가 사면 누군가는 팔기 때문에 특정 종목이 오늘은 이상하게 사는 사람만 있네? 이런 순매수나 또는 오늘은 야, 다들 이 종목은 사지는 않고 팔기만 하네? 이런 순매도 상황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외국인은 산거판거 거 합산해 보니 매수를 5만 주 정도 더 많이 한 경우, 그럴 때 외국인이 순매수 5만 주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럴 경우는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그 종목은 외국인 말고 다른 투자자들은 순매도 5만 주를 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순매수나 순매도는 그 앞에 누가 순매수했다는 건지, 누가 순매도를 했다는 건지가 같이 쓰여 있어야 말이 되는 거고요. 질문하신 대로 당연히 그냥 순매수, 그냥 순매도만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외국인이 순매수한 종목은 누군가는 같은 양만큼 순매도를 했을 텐데 그래서 매수와 매도의 양과 금액이 늘 똑같을 텐데 외국인이 순매수한 종목은 그날 주가가 오르거든요. 결국은 산 금액과 판 금액이 동일한데 개인이 순매수한 종목은 이상하게 참 주가가 내리고 그건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을 순매수를 할때 적극적으로 주가를 올리면서 강하게 사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주식이 거래되면 결국은 그날 산 금액과 그날 판 금액은 같을 텐데도 어떤 종목은 가격이 오르고 어떤 종목은 내리는 건참 신기한 일인데 그건 사는 쪽에서 더 적극적이어서 주가를 올리면서 샀느냐 아니면 파는 쪽에서 더 적극적이었느냐의 차이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왜 외국인이 사는 건 오르고 개인이 사는 건안 오르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외국인은 살때 적극적으로 사는데 개인은 살때 소극적으로 사기 때문이라서 같은 양을 사도 주가 움직임이 다른 거고요 마치 똑같이 1분 스피치를 해도 누구는 면접에서 합격하고 누구는 탈락하는 것과 같은 그런 원리입니다 지금까지 이진우였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